이 프로그램은 고소득 취업을 위한 미 정부인가 대학 프레몬트 종합대학 제공입니다. 온 세계가 윌리엄 왕자 결혼 소식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자가 동갑내기 여자친구 케이트 미들튼과 이번 달에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오는 29일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열립니다. 영국 국민들은 물론 세계 각국 사람들은 29년 전인 1981년 윌리엄 왕자의 아버지 찰스 왕세자와 어머니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결혼식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튼의 결혼식이 세상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약혼녀의 웨딩드레스 때문입니다. 케이트 미들튼이 입고 결혼식을 하는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은 미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트 미들튼의 웨딩드레스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 미들튼의 결혼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결혼을 발표한 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이제 결혼 장소라든지 케이크부터 시작해서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을 것인가에 참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결혼식 당일까지 비밀리에 디자인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디자이너의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다이애나가 81년 결혼 당시에 한 20살 정도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지만은 케이트 미들튼은 이제 30을 앞둔 아주 성숙한 그런 미가 있는데요. 피플 매거진이나 베너티 페어에서 베스트 드레스로 선정될 만큼 패션에 다른 남다른 그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레전더리 디자이너인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케이트한테 마련하고 그리고 과감한 디자인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게 될 디자이너로 브루스 올드필드를 비롯해 사라 볼튼, 필리플리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디자이너에게 웨딩드레스 디자인이 맡겨지냐에 따라 현대적, 심플, 클래식 등 그들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디자이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케이 미들튼의 드레스는 프린세스 다이애나의 디자이너인 브루스 올드필드가 디자인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가장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타임리스하고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알렉산더 맥퀸의 헤드 디자이너로 있는 세라 볼튼이 선택된다면은요. 아주 마련하면서도 좀 약간 에지한 그런 디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측근에서는 세라 볼튼이 벌써 드라마틱하고 아주 어드벤처한 그런 드레스 디자인 작업을 벌써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멘다 웨이클리라든지 아니면 필립 랩리드와 같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여러 영국 디자인들이 언급되고 있어서 결혼식 후에 아마 웨딩드레스 트렌드가 아주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린세스 다이애나 결혼식 후에 로열 그랜드 그런 아주 과감한 그런 스타일이 유행하게 됐고요.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한 후에는 글래머러스한 그런 무비스타 같은 그런 스타일이 유행했고 그리고 캐롤라인 케네디가 결혼한 후에는 아주 심플하고 그런 케네디가의 탱크 스타일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전 세계 웨딩드레스의 트렌드를 바꾸게 될 그런 디자이너가 누군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왕가의 결혼식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디자인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왕가의 결혼식 드레스 제작은 일반 웨딩드레스하고는 아주 달리 비밀리에 특별하게 제작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많은 각별한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프린세스 다이나의 디자인을 한 엘리자베스 엠마뉴엘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에 맞는 패러솔을 주문할 때 업체가 드레스 색깔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흰색과 베이지색을 각각 주문했다고 합니다.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란 직종은 사람이 태어나 한번 입어보는 드레스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보니 중요한 직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 웨딩과 관련된 직종들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교육 시간이었습니다.